삶과 죽음. 저자 소개. 전종빈 교수. 전종빈 교수는 1959년 해군사관학교 13기로 졸업하였고 그 후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있다면 왜 하며 의문을 품고 질문해 오는 젊은이들에게 20여 년간 전도하며 국내 유수 선교 단체들의 월간지에 평신도가 평신도에게라는 편지 형식의 전도 내용을 기고해 왔습니다. 그것이 규장 문화사를 통해 전도 책자가 되었고 그 책이 유물사구에 물든 중국 조선족 사람들에게 전도 효과가 좋다는 연락을 받고 연변 해양대학 교수로 초빙을 받아 일하면서 그 전도 책자를 중국어와 일본어로까지 번역해서 그동안 300만 부 이상 보급해 왔는데 한국에 귀국하면서 인생들이 꼭 구해야 할 두 가지 해답, 삶과 죽음이란 전도 책자로 보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 책자 홍보와 전도를 위해 금번 유튜브로 전종빈 선교로 소개하게 되었으니 본 유튜브뿐 아니라 전도 소책자 삶과 죽음을 주문해서 가족과 이웃과 친족을 비롯해서 젊은 군인 학생들과 교수, 지식인들 전도에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있죠. 이런 질문은 왜 합니까? 그 시대에는 한국에 예수님 복음이 전파되기 전이었기에 선하게 살다 간 그런 조상들의 구원이 궁금해서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양심대로 선하게 살면 당신은 예수님 안 믿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며 환호하고 싶어서요. 혹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에서는 아닌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있는 현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답니다.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과 같이 복음을 듣지 못한 세대의 선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양심 심판의 가능성을 말하는 신학 이론도 있지만 요한 칼빈의 예정론, 보수 정통 한국의 장로교 신학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니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요 공의의 심판관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선포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값없이 은혜로 100%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확실한 은혜의 복음. 오직 예수 신앙을 부여잡는 지혜와 겸손만이 필요한 때랍니다. 이런 확실한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 은혜 시대인데 더러운 옷과 같은 우리들의 의나 양심을 내세우며 예수님의 속죄함 없이 구원받겠다고 하겠습니까? 자기 죄와 허물도 모르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성, 곧 타락성, 교만과 완고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시며 신약시대 얄팍한 현대인들을 향한 다음과 같은 말씀도 주시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내가 와서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2절에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나 양심, 애매한데 의탁지 말고 구원이 확실한 이 예수님 복음을 꼭 붙드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의 양심 심판 가능성.
성경 로마서 2장 13절 16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 공의를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최후 심판의 그날에 마음에 새긴 율법인 본성의 행위, 곧 양심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16절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하나님의 형상인 곧 선한 양심은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마음에 새긴 율법인 양심대로 행하려 하는 선한 마음, 곧 인간의 본성으로 행한 경우 하나님이 양심 심판을 암시하시고 있고 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씀하셨기에 복음을 듣지 못한 세대와 오직 이방인들의 양심 심판 가능성이 암시되고 있으나 만일 양심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 직설적으로 기록해주면 죄성에 물든 인간들은 예수님 은혜 복음은 제쳐놓고 더러운 옷과 같은 자기들의 의와 양심을 내세울 것임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진 자들만이 곧 신실한 기독교인들만이 깨달을 수 있도록 양심 심판의 가능성에 대해 상기와 같이 은유와 암시적으로 기록해 주시고 있는 줄 압니다. 계시록 2장 29절,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또한 성경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주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 이제는 예수님 이외에는 자기 의나 양심 같은 딴 변명은 할 수 없다고 힘주어 강조하시고도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성공적인 신앙 생활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지름길은 자주 들어온 논제들이지만 바로 이것이다 하며 명쾌한 해답을 구하기에는 그리 쉽지 않은 논제인 것 같아서 오늘은 바른 신앙을 위해 한번 나름대로 함께 생각해보며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고 하셨는데 이 멍에를 메고는 곧 십자가를 지고와 같은 의미로 이는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과 같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을 실천하기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온유와 겸손의 마음만 배워 실천하면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기에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온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말씀 순종의 삶을 의미하는데 성경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에서 온유와 순종의 삶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복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곧 세상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은
온유하게 더 낮아지는 예수님의 성품이요 기독 신앙의 덕목인데, 성경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고 하셨으니,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온유한 신앙일 때 현세와 내세의 모든 복, 곧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받을 뿐 아니라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를 메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신앙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순종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을 잃지 않는 신앙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경외함의 온유한 신앙, 곧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과 잠언 22장 4절에 이 두 말씀에 초점을 두고 깊이 묵상하며 열심히 행하기만 하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공적인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또한 후속 성경 말씀인 잠언 22장 4절을 통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총명 있는 자들은 깨달을 진저.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온유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이 세 말씀을 실천함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또한 이 세 말씀 속에는 순종이 전제되고 함축되어 있음을 명심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곧 온유와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과 순종에 초점을 두고 온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만 두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또한 나의 권능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